진행하겠습니다. 자, 장기수선 계획 수립 제출 인계. 그러면 여기 이제 지금 한 8줄 정도 되죠? 그 이야기가 요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요 얘기. 요 얘기. 그래서 저기 읽어보시면, 예. 맨 마지막 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요 새로 들어간 것까지. 그죠? 예. 자, 288페이지 예지요? 예. 예.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요. 2번 보지 마시고 3번으로 가시면 검토 조정이 있습니다. 검토 조정 주체 예죠? 왜 입주자 대표가 들어가는지 얘기했죠? 150이 없어요. 예. 자, 조정 주기 3년 뭐 요런 이야기를 잘 할 수 있고. 자, 4번 정한기 선교육 조정 주기 교육 실시 위탁 뭐 이게 시도지사 관리사무소장 뭐 이것도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그래서 그 교육 실시 보시면 관리 주체는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무슨 교육이에요? 임의 교육이에요? 강행 교육이에요? 유일한 임의 교육이 이겁니다. 유일한 임. 안 받아도 벌 받고 하는 거 없어요. 예. 필요하면 받으라는 겁니다. 자, 290여. 장기수선 충당금.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범위는 수립 대상과 같다.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하죠. 예.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은 언제 하냐면,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날부터예요. 여기 바로 적립 안 하고 아까도 이 적립할 때 여기서부터 적립했잖아요. 그죠? 요만큼이 뭐냐면 여기 1년이에요. 여기 사용검사일이고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합니다. 그럼 왜 요때는 안 걷냐? 요때는 왜 안 걷을까요? 여기는 에? 어때? 건물 상태가 좋으니까 다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 아, 이러면 또 하자보수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덜한 게 돼요.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모든 시설물 설비는 1년은 기본적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기능이 떨어져서 1년 안에 떨어지는 거는 주민들이 부담해요? 사업체가 부담해요? 어떤 일이 다 사업체가 부담하니까 주민들한테 거둘 게 없는 거예요. 보수적이 그 기능 회복과 관련해서.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저거 하는 거죠. 사실 좀, 예.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2번, 장선 충당금의 적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분양전환 이야기가 나와요. 다만. 그죠? 요거 어떻게 할 거냐. 요 이야기 할 겁니다. 거기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보고 있어요. 290페이지 2번. 분양전환. 요게 이제 마지막 공부하셔야 될 부분인데. 처음에 이제 출발은 임대로 하죠. 그래서 이제 분양 전환하고 이제 나중에 분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는 특수충을 거뒀죠. 분양은 장충금을 거두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 특별수당금의 요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했습니다. 만분에서 뭐 이렇게 정하죠. 예, 장기선 충당금의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해요. 그죠? 관리규약이 없으면 요율이 안 나오죠. 자, 근데 분양 전환이라는 게 어느 날 하루에 딱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하잖아요. 이게 분양 전환 기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여기는 임대도 있고 분양도 있어요. 그죠? 여기도 임대도 있고 분양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 달, 한 달, 가령 두 달 동안 한다 그러면, 그럼 이때의 장기선 충당금이나 특별 충당금을 어떻게 부과해야 되냐면, 원칙대로 하면 임대는 찾아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특별수선 충당금을 적립을 하고, 분양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요율에 따라서 장기선 충당금으로 분양하려고 했더니 아직 관리규약은 없고, 분양이니까 장기선 충당금이고 관리규약은 없으니까 요율은 이 요율로 걷고.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루를 정합니다. 하루를 정해. 이날이 언제냐면, 그러니까 임대의 관리처가 있고 분양의 관리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겠죠. 그 인수인계한 날, 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장기순 충당금을 거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전에 여기 분양은, 여기 분양도 요율은 무슨 요율로 거뒀어요? 특별순 충당금 요율로 거뒀겠죠? 왜? 아직 관리계약이 이때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부터는 장충금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는 특수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수충 모아놓은 거를 이렇게 인수인계하게 되면 이때 최초로 구성되는 입자대표의 인계를 하면 됩니다. 그죠? 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수인계한 날을 기준으로 해요. 자,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장기순 충당금의 적립에서 분양 전환 받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인수인계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장기순 충당금 적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밑에 요율 적립 금액 보시면 장기순 충당금의 요율은 내구현안 등을 감안하여 관리계약으로 정하고, 그죠? 적립 금액 장기순 계획으로 정한다. 다만 임대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 분양 전환한 이후에 임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순 충당금, 분양했으니까 장기순 충당금 내는데 요율이 없잖아요. 아직 관리계약이 없으니까 특수충 요율 따라 적립을 하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사용은 장기순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죠. 가반 서면 동의가 있으면 하자 관련 비용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 4번 보시면 이제 사용자가 대신 낸 경우에는 지급 청구할 수 있고, 또 정산 요구하기 위해서 확인서 발급해달라 그러면 해줘야 돼요. 자, 6번에 월간 세대별 장기순 충당금 산정 방법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월간 세대별 장기순 충당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월간 세대별 장기순 충당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월간 세대별 장기순 충당금은 계획 기간 동안의 수선비 총액을 계획 기간으로 나누고 12로 나누고 총 공급 면적으로 나누어서 세대 공급 면적을 곱해주면 되죠?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식이에요. 그죠? 아니에요? 처음 듣는 거예요? 알고 계신 거죠?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왜 월간 장기순 충당이 필요하냐면,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거둬야 되기 때문에 매월간 장기순 충당이 필요하고, 부담은 세대에 부담을 시키잖아요. 사용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집주인한테 세대에 부과를 하는 거예요. 101동, 101호 이렇게 세대에. 자, 그러니까 월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10년 동안은 몇 개월이냐 그러면 120개월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세대별 장기순 충당금을 구해라 그러면 얘 빼고 얘 빼면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대별이란 얘기는 전체에서 내가 몇 평이냐 몇 평방이 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 빼면 얘를 빼면 돼 그냥. 그럼 공식이 성립하죠, 등식이.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게? 이게 월간이라는 의미예요. 월간. 10년, 계획 기간이 10년이다 그럼 120개월 아니니까 120개월. 120으로 안 나누면 되죠. 이걸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를 없애주면 얘는 얘지요. 얘는 얘가 맞아요? 맞아요? 저기 계획 기간 10년 동안의 계획 기간 수선비 총액이 얼마였어요, 여기? 그때 모은 돈이 얼마예요? 응. 맞죠? 등식이 성립하죠, 그죠?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6, 17 주관식 계산 문제로 이게 잘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시면 안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예. 자, 임대주택법령상 장기손익계획과 특별손익충당금. 임대주택법도 장기손익계획이 필요하다 그랬죠. 거기 보시면 갖춰놓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손익충당금 적립하려면 요율이 필요한데 요율은 만분의 4, 만분의 1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사용할 때는 명의가 공동명의니까 협의해서 써야 돼요. 밑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특별선충당금은 적립현황 보고를 하는 게 있죠. 시장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시장이 시도지사한테 보고를 합니다. 또 시도지사는 보고받으면 느닷없이 또 국토교통부 장관을 보고를 하겠죠. 나중에 특별선충당금은 최초로 구성된 입자대표에 넘겨줍니다. 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수선주기만을 제외하고 다 했어요. 그죠? 다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기출문제하고 예상 문제. 자, 302페이지요. 17번. 장기손익계획 조정기간. 이거 알죠? 3년, 3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좋겠는데, 예. 10회 때 어려운 문제만 있었던 건 아니네요. 그죠? 예. 18번 문제입니다. 공용부문 장기손익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1번, 300세대 이상 승중지동은, 예, 이렇게 수립해야 한다. 맞죠? 자, 2번, 사업 주체는 3년 단위로 검토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반수 면동이 얻으면 3년 경과 전에 검토 조정할 수 있다. 그래요? 예. 지금 요 얘기잖아요. 근데 사업 주체가 안 해준다니까요. 예. 입자 대표와 관리 주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지난 시간 하자할 때도 했지만 관리 주체는 시장 등은 뭐 사업 주체는 뭐 이렇게 주어. 요거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시험 지문 읽으실 때 누구는 앞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네모를 꼭 쳐야 돼요. 얘는 꼭 마지막에 이 끝에하고 확인을 해봐야 돼요. 누구는 해놓으면 그냥 쑥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검토 조정 누가요? 입자 대표, 관리 주체가 하잖아요. 자, 3번. 예, 부담은 소유자가 하고 미분양된 걸 사업체가 한다.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날부터 매월 적립한다. 소요된 비용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니까 수립할 때 가장 좋은 사람이 사업 주체죠. 그죠? 그래서 2번. 예. 자, 19번입니다. 장기손 계획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예, 200세대의 지역 난방 수립해야 돼요? 아, 세대수 관계없이 승중지동은 해야 되니까 해야죠. 자, 3번. 300 무조건 해야 되고, 400 무조건 해야 되죠? 5번. 사업 주체는 3년마다 조정. 아, 이거 아까 했던 건데? 사업 주체가 조정하는 게 아니죠? 입주자 대표, 관리 주체.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만 잘 가지면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그냥 외우시면 아까 같은 결과 나오니까 사업 주체는 수립을 하고 떠나죠. 그 검토 조정은 이후에 얘기, 5년, 10년, 15년, 20년 후에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나중에 철근 값이 오르고 시멘트 값이 올랐을 때 이거 조정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할 거냐? 남아 있는 사람이 해야죠. 그게 관리 주체와 입자 대표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지문을 읽으실 때 딸려가지 않습니다. 자, 5번. 예, 소요된 비용 감안하라에 돼 있고요. 자, 20번부터 20, 21, 22, 23, 23, 23, 그 다음에, 예, 물론 이제 주관식 문제도 있는데, 여기 여기 나와 있네요. 예, 뭐, 보니까 16회도 있고, 17회도 있고. 요 수선주기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10회도 나오고, 그 21번이 9회가 아니고 10회입니다. 10회 때 문제고, 16회 때, 17회 때 이렇게 다 나왔던 이야기가 있어요. 요 얘기를 지금부터 합니다. 요 이야기는, 여러분들 아까 그 교재 288페이지에 있는 그 얘기예요. 그걸 그냥 참조하시면 돼요. 필기하실 필요가 크게 없습니다. 288페이지, 그 2번. 수립 기준 있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할 거예요. 자, 이게 상당히 까다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서 나온 문제는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데 16, 17, 18, 15, 16, 17 이렇게 계속 나왔잖아요. 그럼 18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발전기가 있어요. 변압기가 있어요.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거 언젠가 고장 나잖아요. 그러면 고장나서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그 주기, 우리가 얘기하는 내구현안이 얼마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면 교체 수선 주기. 그래서 발전기가 한 30년 간다. 그러면 30년 동안 발전기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30년 동안 매달 1000만 원을 30년이니까 30년 곱하기 12에서 그 개월수 대비해가지고 금액을 모아야죠. 그러니까 이걸 필요해. 이걸 알고 있어야 되죠. 발전기가 몇 년 가는지, 변압기가 몇 년 가는지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보일러가 몇 년 가냐? 이렇게 10회 때 물어보고. 보일러가 몇 년 가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주관식으로 하나요? 두 개나 물어봐요?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근데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암기법으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국의 근대사와 관련해서 암기법을 해요. 그래서 요즘 이제 뭐 국제시장, 뭐 그러면 뭐 전쟁, 6.25 전쟁 나고, 뭐, 흥남부든가요? 뭐 이렇게 철수하고, 아, 안 보셨어요? 아, 그 볼 시간이 없었나요? 예.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도 흥남, 뭐 6.25, 3.2 이런 건 알죠? 이상가정 찾기 하고 뭐 이런 건 알죠? 예. 그 이야기가 여기 다 나와요. 좀 많으니까. 30년은 1930년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차 타고 막 하잖아요. 김도 안 나오고 막 이러는 시기에, 그죠? 그때 이 외발전철이 잘 다녔어요. 집으로. 이렇게 합니다. 외발전철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발전기는 30년이다. 그 얘기예요. 그 내용 다 있고. 그 다음에 광복이 되죠. 얼마 안 있다가 전쟁이 터집니다. 6.25 전쟁이죠. 그죠? 6.25 때는 뭐예요? 피난가죠. 피난가면 피난. 피난가, 피난. 피례설비, 난방관, 이런 게 들어있다고 얘기해요. 피난을 가는데, 어디로 가요? 멀리 가야 되죠. 알프스로 갑니다. 알프스. 이게 지난해 문제예요. 스프링쿨러. 알프스로 갑니다. 근데, 뭐 좀 뭐 식사를 하셨으니까 화장실 급하면 화장실 들렸다 가야 되죠. 가면서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변을 보고 알프스로 피난을 갔어요. 안전하긴 하죠. 이게 25년입니다. 25년 변압기가 25년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 보안등이 25년이다 그 얘기. 20년은 이제 전쟁이 딱 있고 나서는 뭐예요? 이산가족을 찾죠. 이산가족,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이렇게 수배를 하죠. 막 단체로 수배를 합니다. 누가? 유기자가. 유기자. 유기자가 수배를 단체로 해요. 그때 이제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래서 막 보면 도로에도 막 붙여놓고 막 하잖아요. 저도 막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콘 포장된 도로에서 유기자가 단체로 수배를 해요. 그죠? 근데 사람은 안 찾고 소, 개 이런 걸 찾습니다. 소화 펌프, 계단의 논슬림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다음에 15년 이렇게 이제 이산가족을 찾고 나면 문화적 부흥기가 옵니다. 그죠? 이산가족 찾고 나서 문화적 부흥기가 오죠. 예, 대표적인 서태지 뭐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난 알아요 뭐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그죠? 이때 예, 고도의 고급스러운 문화, 고등급 문화가 이제 나오고, 이제 보배스러운 연예인들, 앰프 가지고 노래하는 뭐 이승기, 아이비,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때. 앰프 가지고 노래를 하죠. 아, 어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린이 놀이터 시설, 뭐 앰프 그런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가 고도로 발전을 하면 이제 과거를 또 잊으면 안 되잖아요. 예, 과거를 한번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유관순, 유관순이 아니고 유난순이에요. 유난순, 난방순환 펌프입니다. 난방순환 펌프, 예, 유홍기, 홈 네트워크 기기,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급보배스러운 시기가 오죠. 이런 시기가 자주 옵니다. 자주 와요.
주차 차단기 뭐 이런 거예요. 시멘트 액체 방수 이런 것들은 10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거 뒤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난 변부고 알프스 피난 근데 그게 몇 년인지 모르면 안 되죠. 그건 전쟁 6.25예요. 25. 고도급 보배선기 야 20년인가 15년인가 이러면 안 돼요. 전쟁 나고 이산가족 찾고 문화가 커져요. 그러니까 15년이 되죠. 자, 근데 왜 이게 그러냐면 이게 어려운 시험일 때 꼭 물어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번에 10회 때 또 16회 때 23번에 17회 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풀어요. 뒤로 빠지면 안 돼요. 요 범위 내에서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자, 관련 문제를 풀도록 하죠. 20번입니다. 자, 급수설비의 고가수조, 요건 뭐냐면, 고가수조, 이렇게 되면, 고도급 할 때 그 고예요. 고도급 할 때 고입니다. 근데, 고가수조는 25년에도, 25년에도 잘 보시면, 예, 난 변보 고라고 하는 고가 또 나오죠? 두 개 다 고가수조예요. 어느 게 오래 가느냐? 스테인리스가 오래 가겠죠. 그래서 25년짜리는 스테인리스입니다. 근데 여긴 철판 그랬으니까 15년 맞고요. 예, 급수관, 예, 고도 급하죠? 그 급수관이에요. 급수배관. 예, 15년. 그 다음에 4번. 난방설비. 유류저장 탱크. 유기자입니다. 유기자. 유기자가 속에 수배하는 게 전쟁 나고 바로죠. 이산가족 찾기. 20년 맞죠? 예, 승기, 보배승기. 15년이죠? 그러면 다 했고 3번만,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3번은 20년입니다. 가스설비. 자, 21번 볼까요? 수선주기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써라. 보일러 전면 교체 수선주기 15년입니다. 전 아직도 기억나, 이게. 10회 시험 보기 전에 요 얘기를 하는데, 아이, 그런 것까지 해야 돼요? 전 안 할래요. 사실 10회 때 문제가 어땠어요? 굉장히 빡빡했잖아요. 근데 요거 하신 분 합격하셨어요. 정말 한두 문제. 이게 어려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해요. 실제로 다 합니다. 조금만 하시면 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추려놓은 거예요. 실제는 160개가 넘습니다. 실제 수선주기 원문을 보면. 예. 근데 이거를 실무적으로 알아야 되느냐? 정말 알아야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30년짜리인지 25년짜리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자, 거기 보시면 보일러요. 보일러는 15년이에요. 그래서 이 15년이 기억이 되는 이유가 보자가 3개 나와요. 여기도 나와요. 여기도 나옵니다. 여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3번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보드블럭, 요거는 보일러, 요건 보안등이에요. 보드블럭, 그게 수명이 얼마 안 가나 봐요. 맨날 갈아치는 거 보면. 예, 10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10년. 보일러는 15년. 보안등 교체하는 거 보셨어요? 겁나 오래 갑니다. 25년. 예. 이건 또 설비 쪽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일러는 15년이다. 이렇게 공부하고 가는데 이거 못 쓸 수가 없죠. 그죠? 예. 시멘트 액체 방수 시기가 자주 오죠? 10년. 자, 22년입니다. 장기선기액 수립. 소압펌프는 20년, 스프링클러는 25년. 이게 16개 다 나왔죠. 소압펌프. 자,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펌프, 난방순환펌프, 급수펌프, 배수펌프 이런 게 전부 다 10년인데요. 아, 소압펌프만 20년이에요? 왜요?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죠? 예, 네, 안 쓰니까. 스프링클러는 알프스로 피난 가셨죠? 그러니까 25년이 맞죠. 예. 자, 23번 장기수선계획 수립. 지금은 요 문제를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흐름은 좀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잡고 계셔야 돼요. 자, 23번에 수립 기준에 따른 동일 공사로 이루어진 것은 수선주기가 동일한 공사로. 그러니까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다 알고 그게 몇 년짜리인지를 알아서 두 개를 연결해야 되니까. 가스설비 배관 공사 20년이라 그랬죠? 급수관 배수관 이건 15년이에요. 그죠?
이 니은번 15년, 그다음 난방과는 난 알프스 피난 갔다 그랬으니까 전쟁 났을 때니까 25년이죠. 그다음에 유량계 요건 뭐 기억하시는데 8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같은 게 몰라요, 그죠? 근데 그 5개 부대 시설 이게 15년이에요. 이거는 사실 저걸 알아도 풀기가 조금 빡빡한 문제죠, 그죠?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예, 요거 예상 문제를 먼저 요거는 좀 풀어볼게요. 23번 문제를 봅니다. 예. 장기수선 계획 수립 기준에서 전면교체 수선주기가 가장 긴게 뭐냐? 이건 펌프 다 모아놨으니까 이건 알겠죠? 수화펌프 20년, 나머진 10년. 자, 24번이요. 예, 승강기 장치를 다 모아놓은 겁니다. 틀린 것, 그래요? 기계장치 15년, 제어반 15년, 도열개폐장치 15년, 와이어로프, 이거는 이제 균형초하고 칼을 연결한 거죠? 이거 끊어지면 큰일 나죠? 쉬브 도르래를 얘기를 합니다. 이건 5년. 조속기는 기계장치가 15년인데 좀 빨라야 돼요. 조속기 말 그대로. 예, 10년입니다. 자, 29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수선주기가 15년인 걸 모두 골라라. 그러면 뭘 찾아야 돼요? 15년. 전쟁이에요? 이산가족 찾기예요? 문화부흥이에요? 예, 문화. 이승기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고도급 보배승기 아워비엠 여기 찾으면 돼요. 고도급 할때 고가 고분자. 예, 여기 이제 볼게요. 요거, 요거. 예, 뭐 내용 나와 있지만, 요건 고가 수조라고 아까 봤죠, 그죠? 요게 고분자 도막 방수예요. 아스팔트 방수나 시트 방수는 20년인데 도막 방수는 15년이에요. 도막 방수 15년. 또뭐 나와요? 그 뒤에? 알루미늄 창을 알프스 피나는 그 25년. 논슬립 속의 수배죠? 예, 20년. 그 다음에 발전기 외발전철이니까 30년. 이게 제일 길겠는데요, 보니까 답은. 그래요? 그 다음 또뭐 나와요? 변압기 난 변보고 25년. 예? 유도등은 윤한순. 예, 20년 또. 예, 요거는 아워비. 예, 비상 콘센트 15년. 수압 펌프 아까 일안 한다고 그랬지, 20년. 예, 20년. 일반 펌프는 10년, 수압 펌프는 20년. 속의 수배,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있어요? 예.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야, 이거를 내면 누가 맞추겠냐. 그래도 어떻게 시험에 나오니까. 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 10회 때 처음 나온 거예요, 그렇게. 다 쓰고 나왔어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출제한 것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맞춘 건 정말 더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그래서, 예,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하자부수하고 장기선 계획은 좀 다르다. 장기선 계획은 정확히 하고 깊이 있게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그냥 훅 훑듯이 하면 두 문제를 다 틀립니다.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24번이요. 자, 요 유형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8회 때 나왔는데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얘기. 이게 뭐였어요? 이게 가나다가? 이렇게 정립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정립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정립할 수도 있고, 그죠? 다만, 다 공이 100원의 면적만 갖추면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이제 이렇게 줄어들어가는 걸 체감법이라고 그러고, 점점 늘어나는 걸 체증법이라고 그러고, 일정하게 가는 걸 정액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8회 때 문제인데, 자, 이 유율은 내구현 안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뭐 이게 했잖아요.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파트가 관리규약으로 정했는데, 뭘로 정했냐면, 다로 정했다고 얘기해, 다로.
그림이 이렇게 되니까 좀 그러나요? 예. 그림을 좀 깨끗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밤도 수선비가 발생하죠? 이거 다 계획 기간 동안 적립을 하니까 100원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100원만큼을 모으는데, 이렇게 일정하게 모아서 100원을 모으든가, 아니면 점점 늘어나게 해서 100원을 모으든가, 아니면 점점 줄어들게 해서 100원을 모으는데, 이 아파트는 뭐로 했어요? 이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문에. 이 방법, 가, 나, 다 중에 다의 방법을 쓰고 있다. 그럴 때 맞지 않는 게 뭐냐? 그걸 물어봤어요. 1번 지문을 보면 초반기에 소유액과 적립액은 비슷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얼마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소유액이 얼마예요? 이만큼이죠. 이게 수선비 곡선이니까 요땐 요만큼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적립은 얼마였어요? 이 다 방법 썼으니까 이만큼을 한 거 아닙니까? 비슷해요? 에이, 안 비슷하죠. 만약 체증법이라면 그래도 조금 뭐 비슷하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죠? 1번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웬만큼 그냥 이렇게 지문만 훑듯이 공부해가지고는 좀 깊이 있게 나오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장기손 계획은 굉장히 깊이 있는 학습이 좀 필요하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지문도 보시면 이렇게 했으니까 민원이라든지 또 형평성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마지막 지문 이렇게 보시면 이제 종반기에 있어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죠? 종반기에 있어서 뭘 물어봤어요? 월별 적립액. 월별 적립액이 얼마예요, 지금? 이만큼 적립했죠? 예, 적립액은 정률 체증식. 이만큼이죠, 체증식은. 이만큼보다 적죠. 적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맞죠. 305페이지 24번 문제입니다. 예. 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종반기 이야기 나왔으니까. 가나다의 방법 중에 종반기에 뭐 예를 들면 요 시점이라 그래요. 요 X 시점에서의 적립액이 가장 많은 건 무슨 방법이에요? 적립액을 가장 많이 적립한 건 가예요, 나예요, 다예요? 요 X 시점에서 적립액이 가장 많은 거. 적립액이라는 건 지금까지 누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립액 누계치가 가장 많은 게 어느 거예요? 아, 이러니까 가인지 난지 단지 모르겠어요. 1, 2, 3으로 바꾸겠습니다. 적립액이 가장 많은 거. 3번이죠. 그죠? 3번이 가장 많은 거예요. 여기까지 끝까지 가면 다 100원인데 얘는 요만큼만 더 있으면 100원, 얘는 이만큼 있어야 100원, 이만큼 있어야 100원이죠. 그죠? 뭐 이런 것도 예상해 볼 수도 있고. 자, 요렇게 8회 때 응용 문제가 나왔는데 요 유형은 요때 이후에는 응용을 안 했으니까 또 한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두십니다. 자, 25번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한 이야기. 이거죠? 어디 갔죠? 이거. 요 이야기 틀린 것은 그래서 공급 면적에 반비례하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공급 면적이 커지면 충당금은 작아진다. 그 얘기 아닙니까? 반비례가. 그죠? 이건 분자 분모. 여러분들 이제 그 공식을 이해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계획 기간의 반비례, 공급 면적의 비례. 예, 근데 하자 총량과는 알 수 없고, 수선비 총액과는 비례. 그렇죠? 이것도 응용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이요. 장기선 충당금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입주 가반 서면 등에 있으면 하자 관련 비용 쓸 수 있죠. 1번. 예, 요율은 내구현안을 감안하여 정하나요? 관리 규약으로 정하나요? 뭐 어떻게 돼요? 요율? 요율은 어떻게 해요? 요율은. 예,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데 그 얘기는 없지만 내구현안을 감안하여 정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관리 규약으로 정한다 이렇게 외우면 틀렸다 그래요. 틀린 게 아니에요. 왜 요율을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그랬어요? 그 아파트 사정을 알아야 돼요. 그 사정이 뭐 내구현안이에요. 그 사정이죠.
자, 그러니까 뭐 3번 소유자로부터 관리와 구분 징수한다. 뭐 사용은 장기선 계획에 따른다. 이거 이제 아니까 답을 5번하고 2번하고 많이 혼동을 하는 거죠. 5번 질문도 보시면 산정 방법, 주요 시설 등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뭐 이것도 복잡하고 2번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또 10회 때 문제 그러니까 많이 틀리죠. 잘 아셔야 돼요. 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법체계입니다. 장기선 계획의 법체계. 이것도 이렇게 물어봤어요, 질문으로. 그걸 또 답으로. 자, 장기수선 계획이라는 거를 주택법에서 만들죠. 47조에서 장기수선 계획은 뭐 이렇다라고 하면서 법에 다 쓸 수 없으니까, 요러요러한 사항은, 요러요러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가봐라. 또, 주요 시설과 관련된, 주요 시설의 뭐 수선 주기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부령으로 가라. 요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렇게. 어디에서? 주택법에서. 그래서 대통령령을 가보니까, 대통령령을 가보니까 요거 다시 장기선 충당금의 금액과 사용은 장기선 계획으로 가라. 요율과 사용 절차는 관리계약으로 가라. 이렇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율은 관리계약에 있다. 그래도 맞고 내구현안으로 정한다. 그래도 맞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래도 맞아요. 그죠? 법체계를 물어본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기수선 충당금의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이고 주요시설의 범위는 국토부령입니다. 완전히 틀리고 완전히 맞은 게 아니에요.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려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힘들죠. 네, 답은 5번입니다. 장기수선 계획이 만만치 않아요. 나오는 건 여기서 나오는데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얘기예요. 법에서 장기수선 충당 관련해서 어차피 장기수선 계획과 장기수선 충당금이잖아요. 계획 짜려면 시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설과 관련된 얘기는 국토부령에 놓고 돈 얘기는 장기수선 충당금은 대통령령에 놓은 거예요. 돈이 좀 위죠. 그죠? 돈이 좀 위예요. 예. 자, 27번, 28번, 15회, 17회. 이거는 다 주관식으로 물어봤습니다. 이제 요 공식에 넣어서 푸시면 되잖아요, 그죠? 공식에 넣어서 푸는데 더 못 풀어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십시오, 하나. 27번 문제. 못 풀면 어떡해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100원은 100원이잖아요. 월간이니까 월. 세대니까 우리 만 평방미터 중에다 85평방미터다. 그게 세대죠. 뭐가 어려워요, 이게? 100원은 100원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월간이라고 하는 게 10년 동안이 몇 개월이냐? 그럼 120개월이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뭐가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그렇잖아요. 이해하려 들면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건 기본이고, 문제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계획기간 몇 년? 몇 년이요? 10년? 예? 10년. 10년. 총 공급 면적 얼마? 아, 여기 다시 쓸까요? 예. 10년. 공급 면적 얼마? 6만. 세대 공급 면적 얼마? 예? 200. 200. 예. 그리고, 그럼 요거 말하면 되죠? 이거 얼마? 7,200만 원은 수선비 총액이 아니죠. 연간 수선비니까 7,200만 원 곱하기 10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많이 안 했죠. 이거 그냥 그대로 그냥 7,200을 갖다 놓은 수선비 총액이 아니죠. 연간 수선비잖아요. 10년이면 10을 곱해. 그럼 계속 두드리면 되죠. 그럼 간단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요거를 절대로 그냥 주질 않았더라는 거죠. 연간 수선비로 줬지 수선비 총액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요 관련된 문제가 이제 잘 나오는데 28번도 똑같은 문제인데 한 번 더 한 겁니다. 요것도 연간 수선비로 준 거예요. 이것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이제 함정을 팠어요. 응용할 만큼 해봤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난변복 알프스 피난척을 물어보든지 아니면 이 요율과 관련해서 가나다 어느 걸로 했을 때 어떤 특징을 물어보든지
또 장기순 충당금의 계산을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연간순비냐 순비총액이냐라든지 이런 걸 다 구분할 수 있어요. 지금 이야기한 것이 금액 사용 요율과 관련된 이야기. 요율, 가나다의 방법, 금액, 저기 있는 저 금액, 또 사용 순축이. 화장실 가는 거죠. 변보구 알프스피. 이게 물어보는데 이렇게 깊이 있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요거를 일단 벗어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맞춥니다. 이 정도의 문제는. 그러니까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하셔야 돼요, 여기는. 자, 29번 문제 보도록 하죠. 조정교육. 뭐 이거는 여기죠. 조정교육. 요거 아닙니까? 뭐 요 범위 내에서 답이 나오겠죠. 조정과 교육이니까 요 검토 조정과 또 조정 여기서 나오겠네요. 그죠? 네, 뭐 그래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입자 대표 관리 주체는 장기순 계획을 3년. 예. 이건 뭐 간단하네요. 그죠? 2년 아니고 3년. 뭐 이렇게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나 이렇게만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2번. 예. 입자대표 관리 주체는 하고 또 3번 보시면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할 수 있고 자 30번입니다. 장기순 충당금에 대한 설명이 더 옳지 않은 것. 장기순 충당금 동의가 아니고 하자 관련 비용 쓸 수 있죠. 요율은 내구 연한을 감안하여 관리 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순 계획에서 정한다. 그냥 이렇게 그냥 액면을 바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죠? 이걸 응용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깊이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자 309페이지 임대 목적으로 했다. 임계하기 전까지 분양 전환을 미리 받은 사람의 장기순 충당금의 요율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특별순 충당금 요율을 갖다 쓰죠. 왜요? 장기순 충당금의 요율은 뭐로 정해야 돼요? 관리 규약으로 정해야 되는데 관리 규약이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예, 4번. 장기순 충당금은 당해 사용 검사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아니죠. 속하는 달에 하는 게 아니라 속하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이죠. 예, 4번 잘못돼 있어. 자, 31번 임대주택 법령상 특별순 충당금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거. 예, 1번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 분양 전환하려면 최초로 구성되는 누구한테 입주자 대표에 의해 줘야 되죠. 2번 국가 지방 자치단체 이건 따로 관리할 수 있죠. 2번 맞고 3번 임대사업자가 특별선 충당금 쓰려면 시장구청장에 승인받는 건 아니에요. 도장이 같이 돼 있으니까 그냥 협의해서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도지사 보고는 시장이 하는 거지 관리사무소장이 하는 게 아니죠. 4번, 5번. 자, 이 32번입니다. 임대주택 관리. 이건 아까 회계감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에는 공인에게 선정 의뢰할 수 있고 비용은 누가 낸다고요?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회가 낸다 그랬죠. 수도권자에게 수도료를 징수권자 대행할 수 있고 이런 내기들은 뭐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출 문제가 만만치 않죠. 장기순 계획, 장기순 충당금. 정말 간단하지만 문제는 정말 어려울 수 있고 아주 또 쉬울 수도 있고 그래서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65점을 맞기 위해서 장기순 계획과 하자부수 제도에서 문제가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틀리면 65점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설비에 좀 자신이 있다. 그거하고는 과연 틀림없어. 설비에 자신이 있든 없든 간에 쉽게 나오면 많이 맞고 어렵게 나오면 다 못 맞아요. 그거는 변별력이 없어요. 설비는.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설비 점수가 똑같아요. 근데 장기순 계획 하자부수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차이가 납니다. 결국 여기서. 그러니까 요걸 잘하시라는 거예요. 자, 20번 장기순 계획에 대한 내용이 더 옳지 않은 것. 예. 보대 복리시설까지 수립을 하고요. 소요된 비용 감안해야 되죠. 20번에 3번 보시면 장기순 계획은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수립하나요? 아니면 300 승중지동에 수립하나요? 예. 그러니까 3번은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4, 5번은 여러분 정리할 수 있고 자 21번 조정 및 조정교육 3년 단위로 조정합니다. 입주자 대표 관리주체죠. 예, 교육을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받게 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조정수탁기관이라는 게 뭐냐면, 이 조정교육을 수탁해서 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게 협회인데, 그러면 이 시도지사 입장에서는 이 협회가 실제로 일을 잘하는지, 교육을 제대로 하는지 알고 싶어 할거 아닙니까? 협회로부터 교육, 내년도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11월 말까지 기획서 가져와. 그거 끝나면 1개월 이내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받기를 원하겠죠. 그죠? 근데 5번은 2개월 이내, 이건 아니에요. 1개월 이내입니다. 자, 22번이요. 자,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계획서에 따라 입대 의결 거쳐 사용되는데, 이때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 5번 보시면, 장기수선 사용 계획서에 하자 진단, 이런 건안 하죠. 이건 하자에서 하는 거니까. 그죠? 5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26번 보시면, 분양, 아, 25번이요. 장기선 충당금에 대한 내용이 더 옳지 않은 것. 예, 관리비 등을 입자 대표가 지정하는 금융계좌 예체에 관리해야 돼. 장기선 충당금 별도 계좌 관리한다 그랬죠? 이 경우 계좌의 원칙은 관리사무소장 직인, 입대회장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3번.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선 충당금은, 예, 3번 잘못돼 있고. 뭐,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26번이요. 공동주택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한 내용이 옳지 아니한 것은 관리 주체는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하죠.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 맞네요. 자, 3번. 이런 하자 관련 비용으로 쓰려면 입주자 과반소멸 등이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장기수선 충당금 냈다 그러면, 그쵸. 그래서 확인서 발급해서 이거 받아가죠. 지급 청구를 할수 있고. 5번 보시면 적립금액 및 요율은 장기선 계획으로 정하고 뭐 이렇게 나오면 또 그나마 쉽죠.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죠. 예. 따라서 5번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27번. 예, 아까 여러분들 이제 계산했던 방식을 약간 좀 수정한 거죠. 예, 요거 이제 승강기 기계장치만 한정해서 물어본 겁니다. 얼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기선 충당금은 얼마냐 그랬으니까, 예, 이것도 뭐 공식에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뭐 여기서 간단하게 보면 지금, 예, 총 수선비가 얼마예요? 총 공사비 6천만 원. 그럼 여기에다 6천만 원 몇 년이에요? 15년이요? 수선주가 15년, 그죠? 전체가 얼마예요? 면적. 예? 6만 제곱미터네, 6만 제곱미터. 그죠? 6만 제곱미터. 그리고 필요한 건 60이죠? 계산기 두드리면 되지, 뭐, 이거. 그대로 넣어서. 예, 답은 333원. 그래서 약 330원, 5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요 장기순 계획과 장기순 충당금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철저하게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장기순 충당과 장기순 계획의 관계는 100원을 걷어서 그 모아놓은 돈을 장기선 충당금이라고 하고 모을 때 필요한 게 계획에 의해서 걷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정말 쉽게 얘기하면, 아유, 날도 덥고 하니까 저기 알프스로 여행을 가자. 그럼 알프스, 뭐 유럽 여행 가려면 돈 많이 들죠. 돈이 많이 드니까 그걸 한 번에 확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내가 2년 후에 간다 그러면 2년 동안 알프스 여행 가는데 필요한 돈을 적립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2년 동안 얼마 드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행기 값이 얼마고, 호텔비가 얼마고, 이런 걸 다 조정을 하지, 그 계산을 해봐야죠. 그게 여행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100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2년 동안 100원을 모아야 꼭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모으다가 보니까 한 3개월 지냈는데 비행기 유류 할증료 값이 올라가지고 210원으로, 10원이 올랐다. 그럼 10원만큼을 더 걷어야 되죠. 이게 검토 조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210원을 어디다 써요? 비행기 타는데 호텔비에 써야지. 210원을 느닷없이 갑자기 카메라 사고 계획에도 없던 뭐 이런 거 사면 비행기 못 타는 거죠. 뭐 똑같은 얘기예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막 단순하게 하고 막 복잡하게 외우면 응용이 안 돼요. 해외 여행을 한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시험 끝나고. 그죠? 예? 네? 아, 당연히 붙는 거지. 붙는 건 뭐 그 아, 올해처럼 좋을 데가 없는데요. 올해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이러시면 안 돼. 올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예. 잘 하실 수 있고요. 당연히 예, 여러분들 당연히 붙고 그럽니다. 28번이요. 적립에 관한 이야기다. 유율은 내구현한 등을 감아야 계획으로 정한다. 이거 잘못돼 있죠? 유율은 이거는 이게 요율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여행 얘기를 좀 더 하면 200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매달 뭐 예를 들어 24개월 2년이고 월 해서 뭐 240원이 든다 가령 그러면 매달 10원씩 낼 수도 있고 내 3개월에 한 번씩 보너스 탄다 그러면 내 사정 봐가지고 5원 5원 하다가 3개월차 내서 20원 넣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내 사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율은 그 아파트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자가 정하는 관리 규약으로밖에 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이해를. 자, 사용 절차는 관리 규약으로 정한다. 1년이 경과한 한번 이 나머지는 뭐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다음에 예, 쭉 보시면 다 됐나요? 예. 벌써 다 됐네요. 그죠? 자, 이렇게 했고 조금 쉬셨다가 이제 이러면 이제 지금까지 한 게 이제 총론이 끝난 거예요. 아, 기능이 떨어질 때 점검 진단, 특히 우리 안전 진단을 배웠죠. 진단을 통해서 알았고 그걸 보수나 수선의 방법으로 기능을 회복시켰어요. 그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게 도대체 몇 년 가는지도 보고 또 얼마를 걷어야 되는지도 보고 뭐 이런 거 연습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아시니까 총론을 아시니까 이제 건축물 시설물을 직접 가서 왜 이게 기능이 떨어지고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며 그러려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 7장입니다. 네, 잠시 쉬었다 진행할게요.